안녕하세요. 오스 임플란트 바가르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보안 청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청구하는지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보안 청구 쪽에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단어를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송이라고 심병원에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심사불능이라고 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청구를 했는데 반송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송증이라는 것도 같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아직 심사를 안 했고 전산상에 오류가 있으니 처음부터 다시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접수 반송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뭐 A 코드라든지 F 코드로 많이 반송이 오게 되는데 F 코드의 의미가 증빙자료 미제출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그 재료대 신고를 하지 않고 청구를 보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F 코드라고 해가지고 심평원에서 반송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료대 신고를 먼저 하고 정상 청구, 원 청구로 다시 청구를 보내시면 돼요. 심사 불능의 경우에는 심평원에서 심사를 했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보완을 해서 보완 청구로 보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평원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기재하셔야 되는 거는 필수로 접수번호, 그리고 그 환자의 명일령 번호, 그리고 심평원에서 보내준 불능 코드. 이세 가지를 반드시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프로그램에서 보안 청구를 할때 반드시 기재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심평원에서도 아, 얘네가 보안해서 보낸 자료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의 화면으로 보실게요. 심사 결과 통보서를 수신을 받고 그 해당 월을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급불능 건수를 화면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 소개 1과 소개 2 모두 0으로 표시된 환자를 선택해서 하단의 버튼을 눌러서 반송 사유를 확인을 합니다. 그럼 그 반송 사유를 확인을 해서 진료 업무에서 수정은 별도로 이제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청구하는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청구 조회 화면으로 들어와서 원 청구한 진료 월을 선택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청구 구분을 보안 청구로 변경을 하고 원 청구에 접수번호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청구할 환자를 선택을 해서 그 라인에 보면 번호라는 칸이 있는데 이 번호라는 칸이 명일령 번호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원 청구 당시에 명일령 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사유라는 칸이 있죠. 이 사유라는 칸은 지급불능 당시에 받았던 사유 코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유 코드를 맞는 사유를 선택을 해서 그대로 청구를 하시면 완료됩니다.